다음 세대 신앙 성장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보고 교회와 가정을 연계한 신앙교육 플랫폼 수립을 제안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신영섭 교수가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신 교수의 책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는 일주일에 한 시간 교회 학교 예배 시간 외에도 신앙교육이 일주일 내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신앙을 전수하는 말씀 전달자이자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은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을 할수 있는 방안들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제시합니다. 부록으로 다음 세대 신앙 양육에 대한 부모 세대 의식조사 질문지가 실렸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저술한 사도신경 안내서가 출간됐습니다. 책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 지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소개하며 사도신경을 여섯 부분으로 나눠 각 부분의 개념과 의미를 탐구합니다. 책은 소모임으로 사도신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나눔 질문과 참고 성경 본문 등을 제공하며 소모임 인도자를 위한 지침도 함께 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 예술운동가 마코토 후지무라가 문화 돌봄에 대해 저술한 책 '컬처 케어'입니다. 평소 신앙과 예술을 조화시키는 일에 매진해왔던 저자는 오늘날 예술과 문화가 상업화되어 그 본질인 아름다움을 상실했다고 진단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하도록 고무하고 온전함과 조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른바 생성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며 공동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책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의 저자 토니 라인키는 스마트폰 사용 기록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 존재인지 낱낱이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스마트폰을 예배의 대상 그 자체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12가지 방식들을 소개하며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당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